시간에는 생명. 아, 이때까지 우리가 기, 생기, 영적 에너지. 진, 선, 미 속에 있는 에너지, 힘.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 쭉, 이제 이것이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는 정신력. 그렇죠. 근데 이걸 전부 통일하면, 딱 한마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 누가? 내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이라고 그럴까요? 왜? 자기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을 이 땅에 이 인간들에게 보여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왜?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제일 높은 존재고, 그렇죠? 창조하신 존재예요. 제일 높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 인간 세상의 생각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을 보내준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당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뭐 꼭 믿으라고 할 필요 없어. 그 당연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리, 나 자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랬다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당연하지. 안 섬기면? 그거는 큰일 나지.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도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거를 틀린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신, 이 잡신들,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각 민족들마다, 각 지역마다 이 섬기는 신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종교로 할 수 있는, 이슬람. 그 신이 누구요? 알라 신이야. 이슬람에 가서 그걸 이렇게 우리는 알라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인간은 신을 섬겨야 된다. 그럼 그 틀린 말이에요. 그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신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되어 있다고? 사람을.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완전 다른 거예요. 예. 네. 놀랐죠. 그렇죠. 제가 이것을 깨닫고, 와! 나는 내 평생 아무도 뭐 특별히 가르쳐 준 일도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 싫어. 왜? 내가 섬겨야 되니까. 응. 지금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뭐, 하나님까지 하나 더, 더 첨가해가지고, 그것까지 섬기, 아이고, 싫다. 네. 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디에 그렇게 써놨냐? 이걸 봐야 돼. 인자가 온 것은,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부를 때 인자, 사람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려 왔다.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뭐까지도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내가 책임지고 내 목숨까지도 어떻게 주려고 왔다.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박수를 안 친다는 게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이런 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신 중에 어떤 신, 모든 신은 어떻게 해요? 나는 신이다. 어떻게? 나를 섬겨라. 누가 잘 섬기는지 잘 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그런 틀린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틀린 생각을 우리 모든 사람이 안 가르쳐줘도 하고 있을까?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뭐다 그러는데 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섬기시는 분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무조건 섬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사랑이라 그러는데 부려먹으면 그 사랑입니까? 네. 부려먹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네. 그래서 부려먹다가 말 잘 안 들으면 어떻게? 잘라버리고. 네.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건 조건적 사랑. 섬기는 건 별로 취미 없어. 저도 옛날에 경상도 사나이일 때는 여자가 내가 결혼을 하면 마누라가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철저히 생각했어. 우리 임영일 씨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뭐 설거지를 한다? 뭐 물을 떠다 바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그거를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룰 수가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기정 그게 마누라는 나를 섬겨야 돼.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이 생각이 완전히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 근데 그렇게 해보면, 섬겨보면, 섬김을 받을 때보다, 어떻게? 더 좋아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 그렇죠? 나를 섬기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되면 수백 명이 나를 섬겨. 뭐 행복해요? 그렇죠. 그거 다 마지못해서 월급 달라고 하는 거지.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야. 그거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척 하고 있는 거지. 나를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이제 마루한테 물을 한 잔 떠다 준다. 그러니까 자꾸 떠다 주니까 어떤 때는 참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고마워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죠. 그때는 약간 여기서 뭐가 올라 그래. 근데 이런 것까지 없어져야 되는데, 네,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해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른 삶이다. 네,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완전히 다른 세계를 어떻게, 세계에 들어간 거. 그 차원을 느낀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내가 그냥 옛날부터 가졌던 이 고정된 여자가 남자를 섬겨야지.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게 좀 잘 되는 이유는 미국 가서 오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미국의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성경 정신입니다.
미국 남자들이 여자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거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네.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기본적 가르침인데. 제가 뭐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 특히 청년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라 그러면 다 아시지만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뭐 하나님을 굉장히 미워해요. 어. 눈치채신 분 있는 것 같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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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미워하냐? 하나님을 인격체로 본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면 그 인격이라 할 때 인간 차원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구별이 생긴다 이거죠. 그럼 성적 구별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남자가 여자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지.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목숨까지 바치고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즉 아내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아내를 섬기려 하는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정반대야. 그래서 이 성경도 하나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인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그냥, 이게, 그게 뭐냐면, 석가모니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들어가면, 요즘처럼 이런 불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깊이 알면 요즘처럼 이런 대부분의 기독교의 형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잘못된 기독교만 보고 막 그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성경 속에 들어가면 그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가 2부 세미나 때 할 건데 이 진정한 이런 놀라운 우리 인간들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와 이거는 우리의 기존 관념으로서 말도 뭐요? 안 돼.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제가, 와, 정말 이런 사랑은 받는 사람이 대박이 아니오. 네, 이런 사랑을 누구에게나, 어떤 지상에, 지구상에, 어떤 인간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유전자 켜지게 돼 있어, 안 켜지게 돼? 그렇죠, 켜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신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살아왔으니까, 병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조건적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유전자가 꺼질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만드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 이따위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수백억을 들여서 쳐놓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 지어주자는 거죠. 돈 내라. 그렇죠. 네. 그러나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네. 너희가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간을 어떻게 해요? 격상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속에서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나 큰 집 필요 없어. 뿅간을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어떻게 해? 네,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받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다? 생명과 여기는 생명 누구에게? 만민에게. 저는 이 만민이란 말 너무너무 좋아요. 네? 만민. 예수쟁이에게만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조건으로.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만민에게. 심지어는 누구야 누구까지도? 김정은이까지도. 만민에게 생명, 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어떻게 친히 자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무슨 어떤 분이다? 주시는 분이다. 주시는. 그런데 자꾸 갖다 바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안 갖다 바치면 천국 가기 어려울 거라. 그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 갖다 바치기 싫은데 바쳐야 되기는 되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래서 갖다 바치는데 바치 싫어 죽겠는데 네? 그래서 수입의 10%를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 떼고 10%인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내가 진심으로 섬겨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어떻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대상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우리는 거칠게 위선적으로 살다가 끝나버려. 너도 위선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척했고 나도 너를 위선적으로 와 서로 이해관계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나지 말자. 그런 삶에서 벗어날 때 서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삶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유전자는 켜질까. 네. 그래서 그런 삶을 내 자신의 생각을 내 인생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꿀 때 유전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 주시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뭐 내놔라 그럴까요? 아시겠죠?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우리한테 내놓으라는 분은 아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뭔가 드리고 싶어지는 거지. 바쳐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자, 그다음에 또 이거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조금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종의 형체를 형체로 인간에게 왔다는 말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섬기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응. 그래서 사람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 그래서 죽기까지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생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엇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시는 분 그런 사랑. 그런 그 정도의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생명, 이 생명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생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더 깊이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살짝 던졌던 질문, 왜 우리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네. 성경에는 이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뭐 해야 돼? 빌어야 돼. 어. 그래서 다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 그게 맞다고 생각할까? 그거는 잡신들이 그 생각을 어떻게 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탁 심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안 배우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우리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시고 켜주고 조절하시는 하나님은 그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는 쿨쿨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T세포를 보내가지고 암세포 죽여주시고 맨날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섬기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밥 먹고 우리는 강의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생기를 보내서 뭐예요? 위장세포 안에 소화시키는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고 그래가지고 소화 다 시켜놓고 우리 뭐 하는 게 뭐 있는데? 싸움이나 하지?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악령의 거짓에 딱 정확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게 뭐냐? 거짓으로 완전히 장악된 그 상태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응? 아,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이게 아니네. 와.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그 새로운 세상은 세상을 일컬어 지상 천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면 그것이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천국이 와 있으니까 그 천국으로 들어오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인간인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신하여 어떻게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거를 구원이라고 부른다, 이 말, 구원.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마누라 물도 떠다 줄 수? 있다, 이 말. 마누라 물을 떠다 줘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조건적 순서가 아니고 뭐예요? 무조건적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생명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이 뭔지 몰라요. 왜 모르냐?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뭐 한 마리 잡을게? 모기 한 마리 잡았어. 네. 예. 네. 본부장이 이게 잘해요. 배 잡아놓고 꼭 보여줘. 자, 사람들이 모기 한 마리 죽였어. 그럼 뭐 죽였다 그래요? 생명 죽였다. 그거 맞는 말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니까. 모기가 무슨 무조건적 사랑이요? 모기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살아 있었던 유전자를 가졌던 가진 생명체지 모기가 생명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어떻게?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 없는 상태가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 차를 타고 가다가 미국에는 사슴이 많아요. 사슴을 받아가지고 사슴이 죽었다. 아, 생명을 죽였다. 사냥을 했다. 그걸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가 있나? 생명 죽인다는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죽일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컴퓨터의 전자제품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 아닙니까? 그럼 컴퓨터를 망치로 때려 부셔놓고 전기 죽였다고 그럴 수 있어요? 컴퓨터가 부서진 거지. 전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생명체를 파괴할 수는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생명이다. 그 말 돼요, 안 돼요? 네. 생명은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자, 컴퓨터의 생명,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다. 전기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 근데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나.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은 여러분의 핸드폰을 살리는 힘이다. 에너지다. 이 말이야. 예. 아시겠죠? 그래서, 물은, 자, 사람이 죽었다. 물이 생명이라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요? 죽은 사람한테, 뭐요? 물을 갖다 주면 살아나야 그게 물이 생명이지. 그렇죠? 물이 없으면 죽는다고 해서 물이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밥도 생명이게? 밥 못 먹으면 뭐예요? 죽으니까. 태양이 없어지면 죽으니까 그렇다고 태양이 생명이 아니야. 그렇죠? 그 생명이란 것은 우리 유전자들을 잘 조절해주고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 놀라운 에너지며 또 자 핸드폰의 경우에는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핸드폰이 되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동물이나 인간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겨울철에 얼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얼어버렸다. 꽁꽁 얼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얼어 있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자,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없어서 죽는 건데, 생명이 나가버려서. 그러면 그 생명이 다시 사람에게 다시 들어오면,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다시 들어온다면 그 사람이 살아날까요? 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성경의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성경의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 살아나는 얘기가 많은 책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성경책처럼 이 후라이가 많은 책이 없어요. 다른 책들은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이 꺼졌는데,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완전히 작동이 안 됐는데, 어디 잠깐 갔다 왔더니 다시 작동이 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내 핸드폰을 어떻게 충전시켰다는 얘기야. 예. 그럼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면 누군가가 무엇을? 생명을 다시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을 넣어줘서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밖에 없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명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눈으로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미국에 개구리가 있는데 겨울엔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봄 되면 한 3, 4개월 어렵다. 그래서 잡아왔어요.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잡아와서 이제 이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냉동칸에 집어넣어서 얽힐 거예요. 밤새도록.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영하 8도에서 얽힐 거예요. 그래서 다 퇴근하고 그 다음 날 와서 꺼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꽝꽝 얼었어요. 돌덩이처럼.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심장도 안 뛰고 뇌파. Yet they're still alive. 생체 전자파. 하나도 없어요. You can see one that's 그래서,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무슨 먹혀요? 자, 두 시간 고속 촬영합니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오, 야,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여러분, 왜 녹을 때 이렇게 hours, 작아져요? Could manage to do the same. 물은 녹으면 어떻게 돼? 아, 저 얼면 부피가 커져요. 네. 그 녹으면 부피가 작아지죠, 다시. 네. 그렇죠. 여러분, 뭐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왜 생명이 나갔고 왜 생명이 다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렸어. 근데 이거를 다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 답변이 술술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예, 신나는 거예요. 자, 계란에 왜 생명이 안 오고 있어요?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어. 기본 여건은 뭐예요? 38도라는 온도예요. 그 38도가 딱 되면 그때 생명이 쫙 와요. 이 개구리에게 왜 생명이 나갔죠? 온도가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생명이 나갔어. 그래서 실험실에 갔다 오고 다시 어떻게? 녹힌다는 말은 뭐예요? 온도가 다시 올라. 그래서 기본 여건이 맞으면 생명이 착 다시 와서 개구리가 이렇게 살아요. 박수! 네. 생명이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 아무리 병이 질병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어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은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죽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유전자를 다시 돌이키는 것은 식은 죽막기다 이 말이야. 예. 이야, 생명이 있구나, 생명. 세상에. 예. 그래서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럴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뭐예요? 바뀝니다. 이 공간, 우주 공간에 그 공간 속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뭘로 채워져 있어? 생명.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채워져 있더라. 즉 힘으로, 에너지로 채워져 있더라. 그래서 힘으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뭐라 불러요? 공에 존재하는 뭐예요? 기이다. 우리는 생명 속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생명이 생명을 언제 어떤 경우에 제일 잘 받아들일 수 있냐? 그것은 내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 내 아내가 지금쯤은 물이 필요할 텐데 너무 바빠가지고 물 먹을 생각을 지금 깜빡하고 너무 열중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물 한 잔 갖다 주면서 당신은 물만
마실 때도 몰라? 응? 꼭 내가 떠다 줘야 돼? 이러면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마음의 상처가 가지 않도록 이 물 떠다 준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게 물을 받는 사람 쪽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물을 꼭 많이 충분히 마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니까 깜빡이 잊어버리고 지금 한 3시간째 물을 안 마시고 있다는 것이 탄로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럴 때, 예, 그럴 때 이제 물 떠다 줘도 그런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잘 갖다 바쳐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엄마들이 참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을 탁 떠서 갖다 놓고, 아무 소리도 어떻게 안 하고, 여기 물 있어. 그러고 나오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너무너무 고마워. 잔소리가 없어. 당신은 뉴스타트를 도대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 물을 말이야 한 4시간째 안 마시고 있잖아. 이런 건 좀 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미안한... 네? 예, 네. 좀 그러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이 나중에 일 끝나고 나와가지고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네? 그게 진심으로. 그런 대박이 어딨어. 여러분, 물 한 잔 갖다 바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어떻게, 그걸 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뭐예요? 아름다워진다고. 네, 아름다워.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이 넘치는 삶. 결국 무조건적 사랑은 이 행복을 그리고 건강을 창조해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요즘은 의학계에서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아주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냉동생물학. 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 군데 추운 지방, 캐나다 북부, 뭐 알래스카 이런 데에서 가끔 사고가 발생해요. 어느 집에서 밤중에 어린아이가 그냥 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문 들고 밖으로 나가버려. 아침에 보면 애가 없어. 그 보면 애가 나가지고 눈에 덮여서 얼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 병원에 가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왜? 냉동생물학자들이 있어.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금, 의학자들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굉장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냐면, 이란에서 벌어졌어요, 사건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을 하면 뭐예요? 그건 사형입니다. 그 싱가포르도 그렇고. 예. 근데 37살 먹은 어떤 한 청년이 마약 사범으로 체포돼서 교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이제 사람이 사형당하고 죽었으니까 그거를 다 검사해야 돼. 그래서 검사하고 죽었다. 그래서 사망 확인서에 의사가 사인을 해야 이제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24시간 후에 가족들에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냉동칸에 넣어놨다가 이제 아침에 가족들이 와서 그 냉동칸에서 시신을 꺼냈어요. 그런데 서류가 구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시청에 구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하고 하다가 나중에 거의 그날 밤이 돼서 이제 시신을 받으러 왔는데, 그동안에 이 시신을 냉동칸에 다시 집어넣지를 않은 거예요. 왜? 인도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인도 받아가지고 지퍼를 열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지퍼를 여니까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란 국가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왜 들썩거렸냐면, 그 이제 강경파들은 죽여라 다시 사형 다시 다시 사형 시켜라. 왜? 마약범은 살려둘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 마약이란 건,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이 금지돼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술도 금지되어 있는데 마약을 하면 이거는 막 큰 죄죠. 그러니까 죽여라. 그런데 법적으로 죽일 수도 없는 거야. 왜? 사형권 났다니까. 의사가 와서 어떻게 해? 사형이 완전히 됐다. 사망 확인.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면 안 된다는 파와 죽여야 된다는 파가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란 최고 통치자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어떤 신의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살려주자 해가지고 그래서 온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그만큼, 그래서 요즘은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뭐를 시도하고 있냐고 하면, 어떤 불치의 병으로 치료가 안 돼서 죽으면 즉시 얽혀요. 즉시 얽혀가지고, 이제, 몇 년 후에, 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후에, 그 치료법이 어떻게 개발됐을 때 녹여보자. 녹여서 혹시라도 어떻게 살아나면 그 치료법으로 치료하면 된다. 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 냉동시키는데 3억 내지 4억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얽혀 있어요. 참. 그런데 그게 살아날지 안 날지는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 사람 마음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다 생명이 있다. 이 참,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이제 그 어젯밤에 여기 저 여러분 간증 보신 분은 그분이 이제 잘 나서 10년을 잘 살다가 재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발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거 참 조심해야 돼. 왜 그랬냐면, 이분이 아주 이 의협심이 강해요. 강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아주 복잡한 일이 터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돈을 해먹고 막 환자들의 뭐 돈을 해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복잡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친하게 지낸 여러 환자분들이 막 열받아서 화를 내고 막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당신이 총대를 메시오 해가지고 이분이 총대를 메고 막 싸우다가 재발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런 일에 내가 총대를 메려고 하지를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요즘 텔레비 뉴스 보면 하나님께 맡길 일이 너무 많아. 아시겠죠? 예.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미국도 보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고 있고 예. 지금 이 세상이 엉망이에요, 여러분. 예. 말도 안 돼,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세상에 미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통 지금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없는 이 지금 여러분 그 제주 공항에서 사오신 그 맛있는 거 그거 열어보면 이렇게 조그만 과자 10개밖에 안 들어있어. 그거 얼마 줬어요? 많이 사고 싶은 게 한 사람당 딱 20개씩 그거 얼마 줬어요? 그때 좀 여러 개 근데 그거 10개 먹으려고 포장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 있는 포장 다 버릴 건데, 그렇죠? 그 안에 막 플라스틱 막 이래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이거, 그 과자 조그만 거 하나하나 싸는데도 뭐예요? 그 플라스틱이, 이거 앞으로 웃으려고.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돼요, 사실. 그 이게 다 돈 때문에 지구가 이게 뭐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뭐 요즘 막 포장 수리 막 그래서 참 이거
이 지구는 영원히 갈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었어. 유전자도 다 만들고. 근데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그 입자들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전자도 다 뭐 화학 물질이고 다 입자란 말이에요. 그 입자 자체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았다. 성경 철저히 생명, 생기 이야기. 아시겠죠? 시작부터. 그래서 생기의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면 성경을 통째로 다 조건적으로 밖에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두고 보자 뭐 이런 식. 그거는 그런 하나님은 이슬람 가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이슬람 하나님인지 성경의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뭐예요? 오직 한 알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알라예요. 아시겠죠? 오직 한 분이야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생명이 생명이 있어. 와,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뉴스타트를 잘했다고 해도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복잡한 이유로 결국은 어쩌냐고 그분처럼 거기에 끌려 들어간 거야. 그렇죠? 그 스트레스 꽉 받고 막 내부를 파 보니까 막 너무 비리가 막 너무 더럽고 막 그러니까 유전자 팍팍 꺼져 안 꺼져. 그러다가 제 마음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병이 낫고 싶은 병이 안 나을 수도 있더라도 생명이 있는 한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명을 안고 눈 숨지셨다면 그것은 끝에 가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